다행히 9,100불 위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여기서 진정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임시 반등 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맞게 될까요? 오늘도 신나고 모험 가득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중국 제1의 스캠 프로젝트 플러스 토큰에서 사기 쳐먹은 이더리움 78만 9,500개가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움직인 이더리움은 다시 50개의 주소로 갈라져서 흩어졌는데요. 미디어에서는 이를 통해 그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위장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은 아니냐, 혹은 이제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믹싱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여러 사람들을 아직도 걱정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홍수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 나쁜 놈들이나 좀 쓰러갔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이 사기꾼들이 그들의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되는 날이 올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더리움의 최근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추세선, 추세 저항을 뚫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했었는데 그 위에서 결국 안착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는 급기야 밑에 있는 지지선마저 깨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자, 지금 다행히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 지지선 위로, 패턴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패턴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지선을 지킬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더욱더 큰 하락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하락 추세를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이 bearish retest라고 하죠. 하락 확인이냐. 이더리움의 당분간의 행보가 결정되는 그런 모습이 곧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사토시 차트상에서 최저점을 이번에도 갱신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자, 비트코인 캐시도 이더리움도 힘낼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 소식 같은 경우는 좀 중복이 되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 자, 비트코인 전체 수량 중에 61%가 1년이 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이 수치 또한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비트코인이 이 정도까지 움직이지 않았었던 수치가 쌓였던 것은 2016년도 초반으로서 글래스노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이 정도 수치까지 올라온 후에 뭐가 시작됐죠? 예, 2만 불까지 상승하는 불장이 2016년도에 살짝 부흥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된다라면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불장이 시작되게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예, 최근에 비트코인이 또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부터 불장 시작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살짝 더 내려가지고 사람들 겁주고 그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든지 뭐 그렇게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비트코인 9,000불대가 살짝 흔들리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제가 그 전에 전달해드린 분석들은 빼고 이번에 나왔거나 제가 전달하지 않은 분석들만 먼저 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가 중에 콜드 블러디드 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중2병에 걸린 것 같죠?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 강화, 비트파이낙스의 매수 주문 약화, 미 시카고 상품 거래소를 통한 기관들의 순매도 영향으로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추세가 하락세로 전환됐다라고 하락세를 점치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조시 레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100달러를 무너뜨리게 되면서 단기간에 8,900, 8,500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다. 꽥꽥 오리 선생 같은 경우도 이 비트코인이 8,575달러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긍정적인 분석을 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인 마켓사이언스의 분석가, 비트코인 가격이 몇주 동안 8,700달러 상방을 지켜내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이 계속 8,700달러 선 방어에 성공한다면 강세 지속을 전망할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 제이슨 윌리엄스는 올해 10월까지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 자, 이제 한 3달 정도 남았네요. 아,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8,800불대까지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9,000불대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이 8,800불대에 매수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락 세력들이 제대로 비트코인을 하락시켰다면은 지금쯤 200일 이평선이 자리 잡고 있는 8,325불까지 떨어졌을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도 제대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은
7,400에서 6,800까지도 떨어졌었을 것. 그렇지만은 버티고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8,000불대에서 특히 8,813불대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6,000불대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차트상 가격이 골든 포켓 지역이기 때문에 하락세라고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분석을 남긴 사람의 이름은 스티브 크립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300달러 혹은 그 아래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골든 포켓이라 불리는 이 피보나치 비율 0.618짜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가요? 6,000불대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긍정적일 수 있다. 저는 6,000불대까지 떨어지면 사람들 막 곡소리 내면서 3,000불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이 기사 마지막에도 나와 있듯이, 예,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가지고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버티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더 떨어지게 될 것인지 나름 판가름을 할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빨리 탈미 증시 할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는 좀 재미있는 의견이 하나 제시가 돼가지고 살짝 궁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억만장자인 소셜캐피탈의 CEO이자 버진 갤럭틱의 의장인 차메스 팔리 하피티아라고 발음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최근 팟캐스트에서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하는 것은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어떻게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냐? 비트코인처럼 현재 금융 시스템과 정부의 실패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하는 자산의 가격이 급등한다. 그것은 바로 기존 시스템의 엄청난 붕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이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와 동시에 당신들의 소중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수 있다. 그럼에도 당신은 비트코인의 떡상을 원한다 말할 수 있는가?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름 다른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야만 그리고 화폐 가치가 하락해야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에 또 업계 누군가가 주장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비트코인이 빛을 볼 수가 있고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그런 과정, 금과 함께 비트코인이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배경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통화 시스템의 붕괴라든지 이 무제한 양적 완화가 결국 탈이 나가지고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물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는 대재앙이 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돌아보면 어떻죠?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이미 요단강을 건너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세계 경제 여러 곳곳에서 마찰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될 것이고 되돌릴 수 없다면은 비트코인 떡상 가야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자,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고래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탈중앙화가 아니다. 여전히 부자들만 더욱더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시스템과 비트코인이 다른 것 무엇입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연준이 달러 찍어가지고 대기업들에게 이제 퍼주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강한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의 떡상이 이 세상에 재앙이 닥쳐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도 비트코인의 떡상을 원하겠느냐? 여러분들의 대답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자, 당연히 비트코인이 없다라고 해서 불행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물물교환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과연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사실 저희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변화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기회를 뽑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부자가 되라. 그래서 비트코인과 함께 여기 있는 이 강아지처럼 여유 있고 멋진 삶을 살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Hey, hey boy, what's up? Andy!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도움이 되었다, 즐거웠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그래,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료를 주겠어라는 의미에서 이 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재생, 광고 제휴 방법 및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께 딱 따다다닥 3연타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